오이가 그 넝쿨소는 잘라주고. 진짜 이건 처음 알았어. 그치. 예, 맞지? 몰랐어, 이런 근데 이 거를. 넝쿨로 빠지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, 그건 우리는 다 그거 해주니까, 잡아주니까, 넝쿨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. 여기 찢기한테 맡겨야지. 봐라, 이봐. 다, 많은 부분에 엄청 많아. 영양분이 소실되고 있는 거야. 이게 꼭 필요한 건줄 알았는데. 응. 그러고, 호박즙. 괜찮아. 이거, 이게, 두개 키우기랬지. 이거는 하나가 좀 대가 밑에 말라서. 하나 더 키우기랬지. 그러고 지금 봐보세요. 오이가 이렇게 크고 있잖아. 그럼 이제 어디로 넘겨줄 거예요? 계속 클 여기인데도 거거든. 호박을. 그렇지. 그러니까 줄 쳐야겠어. 여기에 줄을 쳐야 되겠네. 여기 쫙 해가지고 줄 쳐야 되겠다. 그죠? 이제 일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행복한 노무님, 감사합니다. 참외를 어미순을 적심하고 줄을 세 개를 자 보세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올렸습니다. 참외가 나오고 있으면 어미순 적심, 그다음에 세 개, 아들순 세 개, 그다음에 손자순에서 열매가 열리니까 이제 그 옆에 곁까지부터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. 자, 참외도 어미순을 적심하고 한 줄기, 두 줄기, 세 줄기, 세 줄기로 이렇게 공중으로 키워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. 참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넝쿨소는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짠, 짠. 뿌듯합니다. 호박 첫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호박을 줄줄줄줄줄 줄을 타고 이렇게 계속 올릴 거거든요. 이렇게 올리면 중간중간 집게 안 집어줘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호박 수확 해보겠습니다. 밑에 있는 것은 잘라주면 이제 위로 또 영양분이 조금 더잘 올라가겠죠. 이제 여기도 애호박이. 한개 수확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